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20호 태풍 짜미, 21호 태풍 콩레이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87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20호 태풍 짜미가 이제 베트남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으며, 지난달 슈퍼태풍 야기로 인해서 무려 323명이 사망을 했던 베트남은 베트남의 주요 공항 네 곳을 폐쇄하며 대비의 전략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21호 태풍 콩레이까지 필리핀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29일부터 목요일 31일까지 필리핀 북부 루손섬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핀 북부 지역에서는 29일부터 31일까지 강한 바람과 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해안 지역에는 높은 파도와 너울성 파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1호 태풍 콩레이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9시경에 이 태풍 콩레이가 중심기압 934헥토파스칼이라는 엄청난 세력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해지는데, 930에서 940헥토파스칼 수준이라면 3등급 이상의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변을 휩쓸고 지나가는 강력한 폭풍과도 같은 수준입니다. 21호 태풍 콩레이는 이러한 강력한 세력으로 대만과 필리핀 바시해협 사이를 지나 북상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강력한 태풍은 바람뿐만 아니라 거대한 파도와 폭우를 동반해서 해안 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만, 필리핀 그리고 이후 경로에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등 인근 국가에서도 주의 깊게 경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21호 태풍 콩레이는 조금 더 북상해서 대만 북부 지역을 관통한 후에 중국 동부 해안 저장성 원저우와 닝보 지역 인근에 길게 상륙하면서 대만과 중국의 강력한 태풍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1호 태풍 콩레이는 거대한 비구름대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대만과 중국 동부 해안 지역 도시들의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해안 저지대의 침수와 강풍 피해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전에는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일본 큐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비구름대와 바람을 동반한 이번 태풍은 일본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태풍이 큐슈에 상륙한 이후 한국에 미칠 간접 영향인데요. 현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태풍이 몰고 오는 비구름대가 한국 전역에 영향을 미쳐서 11월 2일 토요일 하루 동안 한국 전역에 광범위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인데요. 21호 태풍 콩레이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한국에서 오면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한국의 북부 지역이냐 남부 지역이냐, 여러 가지 예측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10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태풍이 대만과 필리핀 바시해협을 지나고 대만 북부를 관통한 뒤 중국 동부 해안의 원저우 인근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나리오는 미국과 유럽 모두 예측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11월 2일 토요일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일본 큐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대한해협과 한국 남해안 지역을 통과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시뮬레이션을 비교해보면 11월 2일에 21호 콩레이, 태풍 콩레이의 위치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유럽 예측이 맞다면 한국이 11월 2일에 더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며, 최악의 경우 태풍이 원저우를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 원저우를 지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국을 관통할 수도 있는 시뮬레이션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계속된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11월 2일 토요일에 한국이 과연 맞이할 21호 태풍 콩레이와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우리 모두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호 태풍 콩레이가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해서 필리핀과 대만 방향으로 서진했다가 다시 북상해 중국 동부 해안, 한국, 일본으로 향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있으며 이 고기압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서 태풍 콩레이를 서쪽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동쪽으로 가지 않고 필리핀과 대만 방향으로 서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철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력하게 형성될 경우 태풍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내륙에서 접근하는 저기압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내륙에서 강한 저기압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게 되면서 21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층에서 불어오는 강한 연직시어입니다. 현재 상층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태풍의 발달을 억제하고 있는데 10월 30일 기상상황을 보면 이 연직시어가 약해지면서 태풍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따라서 태풍 콩레이가 대만 동쪽 해상에서 세력이 더 강해져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직시어가 줄어들면 태풍의 강도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을철 특유의 태풍 경로와 동편향의 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을철 태풍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이나 태평양 먼 바다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콩레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히려 발달하면서 동편향 경로가 줄어들어 필리핀과 대만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특이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약화와 한국 및 일본에 미칠 영향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경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태풍 콩레이가 중국 동부 해안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해 한국 남해안 또는 일본 큐슈로 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풍 콩레이가 중국 동부 해안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해 한국 남해안 또는 일본 큐슈로 향할 가능성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내륙에 저기압대가 접근하면서 태풍을 더 북쪽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21호 태풍 콩레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한 발달로 서쪽으로 이동 중이지만 중국 내륙의 저기압대의 접근과 이 고기압의 약화로 인해 다시 북상하며 한국과 일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한국이 맞이할 21호 태풍 콩레이의 위력을 대비하여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